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2022 코스타 월드인 부산 현장 연결합니다. 네, 여기는 2022 코스타 월드인 부산 현장입니다.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대면 집회로 메타버스와 온라인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32명의 강사가 강의에 나섰습니다. 부산에서 3일간 진행되는 캠프 현장, 박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 코스타 월드가 2천여 명의 청장년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15일부터 무박 3일간 진행되는 2022 코스타 월드인 부산은 코로나 확산 이후 2년 만에 대면 집회이며 국내 첫 캠프입니다. 전 세계 약 한 250여 교회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약 2천여 명의 대학 청년부 학생들과 성도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일간의 코스타 월드 인 부산 집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새로운 비전과 꿈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집회로 진행될 것입니다. 첫째 날 지구촌 교회 최성은 목사의 시대를 분별하라는 강의를 시작으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CCM 가수들의 콘서트와 간증, 그리고 30여 개의 분야별 선택 강의 등을 통해 참석자들의 신앙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코스타 월드 이제 처음 와봤는데 이제 귀한 목사님들의 나눔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청년회 때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청년이 되고자 이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 믿음이 조금 해이해지고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아서 이번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신앙에 다시 불을 붙여보고자 나왔습니다. 2022 코스타 월드는 대면 집회뿐 아니라 메타버스 가상 공간으로 참여할 수 있어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이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본질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세대인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 하는 것들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그 본질을 강화하고 본질에 대한 훈련을 이번 집회 때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